우리나라 1인당 연간 라면 섭취량은 75개이며 이는 세계 1위일 정도로 라면 사랑이 남다릅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컵라면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은 봉지라면을 더 많이 끓여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 봉지라면은 컵라면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냄비에 끓이는 라면은 다른 식품을 함께 넣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건강하게 즐겨보자. 오늘은 라면 조리법에 약간의 변화만 줘도 건강한 라면으로 환생하는 법, 건강하게 즐기는 라면을 총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소개하는 코스모스TV 세계음식 담당 아나운서 최현욱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로 길티 플레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심리나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기간인데 게임을 즐긴다거나 다이어트 중인데 치킨이나 피자를 먹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대표적인 길티 플레저로 통하는 음식이 라면인데 라면이 건강에 그닥 유익하지 않다는 인식은 광범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의 특유의 향과 맛 그리고 저렴한 가격 등으로 아직까지 수많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면이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준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인데요. 라면 한 개의 평균 나트륨량은 1400mg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임을 고려할 때 라면 한 봉지에 김치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각종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왕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기필코 반드시 라면을 먹어야 한다면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포화지방과 나트륨입니다. 포화지방은 튀김면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라면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우선 면을 튀기면서 발생하는 포화지방이 많은 면보다는 생라면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라면은 일반 라면보다 열량을 100kcal 이상 낮췄으며 대부분 포화지방이 제로입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걱정이신 분들은 라면을 끓일 때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주는 양파를 넣으면 도움이 됩니다. 기름기 제거를 위해서는 면을 따로 끓여 국물과 합치거나 녹차가루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라면에 들어있는 나트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함께 넣어주면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라면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도 있으며 같이 끓이면 단맛이 진해져 라면과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면에 부족한 칼슘 섭취를 높이기 위해 두부, 브로콜리, 건새우 등을 넣기도 하고 단백질 보충을 위해 달걀, 두부 등을 넣어도 건강한 라면이 됩니다. 혹시 야식으로 라면을 꼭 먹고 싶은데 다음날 얼굴이 붓는 참사를 피하고 싶다면 우유를 넣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유를 언제 넣어서 먹을지 모르시겠다고요? 우유는 라면물이 끓기 시작하면
우유 한 컵 정도를 넣어서 함께 팔팔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보너스로 라면의 고소한 맛까지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우유 넣는 것을 잊어버리셨다고요? 그럼 라면을 먹은 후 우유 한 컵 정도를 원샷 때려도 효과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라면 스프는 다 넣는 것보다 반 정도 넣어서 끓이면 아주 좋고요. 이때 부족한 매운맛은 고춧가루나 청양고추 등을 넣어 보충해도 좋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라면을 먹기 위해서 라면을 끓일 때의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끓여진 라면을 먹을 때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게 라면을 먹기 위해서는 국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라면과 함께 김치를 먹는 것도 줄여야 합니다. 김치 없을까?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소금에 절인 음식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과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면을 익힐 때 집게 등으로 면을 건졌다 넣었다를 반복하면서 쫄깃해지고 맛이 향상된다고 하지만 농심에서 실제로 비교해본 테스트 결과 별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음식은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먹고 싶은 라면을 애써 외면하기보다는 오늘부터는 건강한 라면으로 재탄생시켜서 가족이 모두 함께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학업과 코로나에 지친 우리 아이들이 라면을 찾는다면 꼭 우유도 한 컵 넣어서 끓여주는 지혜로운 다문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라면의 맛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